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경태라고 하고요. 나이는 올해 40이고요. 예, 서울에 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소개할 차는 아우디의 A6라는 모델이고요. 제가 비슷한 차종으로는 BMW 5시리즈하고 벤츠의 E클래스가 있는데 그 차종들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 차와 직접 비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 차를 샀을 때 당시에 그 3.0 TDI인데 엔트리급과 다이나믹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좀. 네. 일단은 휠이 엔트리급과 다이나믹은 엔트리는 18인치가 들어가고요. 다이나믹은 19인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조금 틀리고요. 디자인, 시트 형상 디자인이 좀 틀리고, 그, 다이나믹은 브라운 시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브라운 시트는 약간 갈색에 가깝고요. 그리고 HUD라고 해서 계기판 대시보드 위에 차량의 속도 교환하고 내비게이션 정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의 통풍 시트와 뒷자리 열선. 그 차이가 있고, 오디오가 이제 보스 오디오가 다이나믹은 들어가 있고 그 밑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핸들의 패들 시프트가 다이나믹은 들어가 있고 엔트리는 없고요. 그리고 에어컨 공조 장치가 다이나믹은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좌우 분리형이고요. 엔트리는 이제 수동으로 이제 조작하는 방법이고 차 성능은 뭐 엔트리나 다이나믹은 똑같고 제가 이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디젤 SUV 쪽만 타다가 이제 승용을 처음 접하게 됐었는데 일단은 처음에 접한 차는 BMW 320D를 잠깐 시승한 적이 있었는데요. 되게 그냥 국산 그 디젤 타다가 BMW 320D를 탔을 때는 되게 조용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실내로 유입되는 잡음이 많이 적구나. 그래서 디젤 승용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 차를 접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320D는 2000cc고 이 차는 이제 3000cc잖아요. 3000cc랑 또 2000cc 그 디젤 엔진의 정숙성은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차도 이제 구매 전에 시승을 하게 됐는데 그 이제 저희가 원래 평소 주행하던 스타일이 그렇게 뭐 다이나믹하거나 막 이렇게 달리는 그런 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승 코스에서 그 차 딜러분이 남산 서울길이었는데 그 정지 상태에서 신호가 바뀌면 제가 맨 앞이었거든요. 풀 악셀을 밟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코너가 완만한 코너니까 브레이킹을 하지 말고 자기는 괜찮으니까 핸들을 돌리고 싶은 대로 한번 돌려봐라. 그래서 그때 진짜 탁 밟았더니 약간 디젤이라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무줄을 이렇게 탁 놨다가 툭 놓은 느낌? 뭐 뒤에서 당기는 느낌이 잠깐 있다가 푹 튀어나가면서 그 서울길 브레이크 안 잡고 막 이렇게 다음 신호 디젤이라 가능했던 거 보면 그러니까 토크는 있는데 순간에 이 튀어나가는 게 좀 제가 그 잠깐 그 지인이 인피니티 G37을 타고 있어가지고 잠깐 타본 적은 있는데 그 이제 휘발유 그 가솔린 엔진에서 이렇게 악셀 밟았을 때 나가는 거랑 이 디젤에서 나가는 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그렇게 운전을 해보고 아 이게 차라는 게 이렇게 운전을 할 수도 있구나라고 새로 느꼈고요. 그래서 그 매력 포인트 때문에 아마 이 차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 설명하셨습니까? 예. 잘 선택하셨네요. 팩트 있게 딱 설명을 잘 해봤네요. 예. 튀어나가는 게 디젤이라 튀어나가는 건가요? 그 사람 느끼는 것마다 다른데 아무래도 이 3.0 TDI 엔진이 그래도 이 공차 중량 대비해서 토크가 워낙 세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을 하시다 좀 흐린 것 같은데
2.0 BMW 디젤의 4기통 2000cc에 대비 3.0 이 6기통 아우디 디젤을 했더니 더 조용했다는 거예요? 더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아, 더 정숙성이 있었어요. 더 정숙성이 뛰어났다? 네. 난 더 시끄럽다고 들었는데. 아까는 말을 흐르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거든요. 훨씬 더 정숙했나요? 네. 진동 부분도 그렇고? 진동 부분도 많이 차이가 났대요. 그 산길에서 이렇게 코너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무엇 때문에 차가 그렇게 코너링이 좋았나요? 그때 당시에는 딜러 말이 사륜구동이라서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믿고 약간 코너 돌려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서스펜션이 뭐 국내 차와 뭐 좀 다르다 이런 건 못 느끼셨나요? 서스펜션은 약간 단단하다는 느낌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단단하다는 느낌이 고속 주행에서는 잘 안 오고요. 요철이나 도로가 좀 패인 곳이나 좀 도로 상태가 판판하지 않은 데서는 약간 통통 튀는 느낌이 조금 있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차에 보면은 이제 효율 모드랑 다이나믹이랑 컴포트랑 뭐 오토 모드가 있는데 이제 뭐 동승자가 있거나 할 때는 컴포트로 바꿔놓으면은 그러니까 미묘한 차이지만은 그런 도로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나 뭐 방직턱 같은 거 넘을 때는 조금의 차이는 분명히 오더라고요. 그 차이 때문에 그걸 좀 선택해서 다니고 평소에는 효율 모드를 많이 하는데 효율 모드는 낮은 RPM에서 변속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비적인 측면도 괜찮고 계속 그 스타일로 운전하다 보니까 그 효율 모드가 좀 저한테 맞긴 하던 것 같더라고요. 단점 이런 건 없나요? 단점은 이제 한 4년 정도 주행을 해보니 이제 그 계속 운전을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코너를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속도를 올려서 평소 다니던 길을 속도를 올려서 어느 정도 나갈 수 있는지 이제 그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약간 뒤쪽이 밀리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왼쪽으로 돌려고 할 때 차 뒤축이 오른쪽으로 비켜나가는 오버스테어 얘기하시는 예. 건가요? 리뷰어에 이렇게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아, 예. 저희가 이제 차에 관심이 많아서 리뷰를 많이 보다가 리뷰를 많이 보는 사람 뭐 재미성도 있겠지만 차를 구매할 때 그런 도움이 될 만한 리뷰가 되기 위해서 그 리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약간 제 주변이나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해 보면 저처럼 차에 관심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 리뷰어들이 하는 그 전문적인 용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동떨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더 쉬운 말로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리뷰어가 됐으면 해서 그 용어를 쉬운 말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용어는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용어는 정해져 있지만 그 느낌 전달을 할 때 좀 더 표현 방식이 좀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지금 막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배워서 이제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서스펜션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도대체 이 서스펜션을 뭘 이야기하는 건지 쉽게 용어적으로나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쉽게 용어적으로 용어를 풀어서 얘기를 전달해 주고 싶다라는 본인의 의사를 이제 반영해서 보통 사람들이 수입차를 경험해 보지 않은 대부분의 이제 국산 중형의 오너들은 아우디 콰트로에 대한 정의가 되게 애매모호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은 근데 아까 서두에서 BMW 530G와 벤츠 E클래스를 몰아본 적이 없어서 직접적 비교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그 전에 탔던 차들을 보면 QM5 2.0 디젤이면 전륜이었고요. New SM3도 전륜이었고 기아 X트랙도 전륜이었을 거예요. 뉴그랜저도 전륜, 에스페로도 전륜. 대부분의 전륜차를 섭렵을 하고 이 차로 왔는데 이 차로 와서 타보니까 사륜 구동이기 때문에 처음 시승했을 당시 딜러분이 밟아도 된다라고 했으면 아마 날씨가 추운 겨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4월이었습니다. 4월이었죠. 자, 달려보니 그리고 나서 이 차를 구매해서 6만 킬로를 타보니 그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쉽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아우디 콰트로는 이래서 좋다라고 만약에 리뷰를 설명해 준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고 싶어요?
일단은 뭐 사륜이라고 해서 다 이제 뭐 코너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이제 아는 견해로는 우천 씨나 뭐 눈이나 이런 상황에 대처했을 때 노면에 이제 접지력이 많이 안 좋아졌을 때 이제 네 바퀴의 그 접지력을 다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직진성이나 아니면 차선 변경이나 코너에서 좀 더 전륜 차들에 비해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 뭐 저도 경험은 해봤지만요, 너무 이렇게 사륜을 믿고 그 운전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럼 모든 차가 다 사륜으로 바뀌어야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약간 이 아우디 자체가 마케팅 자체를 이제 BMW나 벤츠처럼 시장에서 밀려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화투를 계속 밀고 갔던 게 내세울 수 있는 게 그런 이미지 부각 때문에 그걸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고, 뭐 국내 환경에서는 지금의 환경에 대해서는 사륜이 무조건 뭐 사륜을 꼭 타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이 이 차를 타면서 느꼈던 부분이나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을 섞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아까 서두 얘기했던 용어적인 부분을 쉽게 풀어서 시청자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싶다. 여기서 제가 방금 질문을 드렸는데 다시 답변이 약간 어긋난 것 같은데, 아우디 콰트로에 대해서 시청자나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정의를 내려주고 싶어요? 지금 리뷰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일반 전륜이나 후륜 기반의 자동차들에 비해 코너나 직진 안정성이나 노면의 접지력은 훨씬 더 뛰어납니다만 이것만 믿고 운전하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고요. 이제 선택함에 있어서 좀 더 코너나 직진이나 뭐 사는 곳이 눈이나 비가 좀 많은 곳이나 이런 데서는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장하나요? 우리나라의 사계절에 맞춰서? 강원도 쪽이나 뭐 그런 쪽은 권장하는데, 굳이 서울이나 일반 그런 도시에는 굳이 사륜은 굳이 그렇게 꼭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륜이 안 좋은 점도 있나요? 사륜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차가 무겁지? 타이어도 기타이어도 빨리 달지 않아요? 타이어는 한번 갈아봤는데 거의 네 타이어가 다 균일하게 달아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일단은 불합격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왜요? 이유는 좀 자신감 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좀 어눌해서, 이 발음이랑 그다음에 이런 것들 좀 어눌하고 너무 조용해서 저랑 같이 하면 좀 안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네. 윤가 씨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첫 인상은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은 저희 집 앞에 세탁소 사장님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순간 제 옷 찾을 뻔했어요. 너무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좋았는데, 그러니까 차량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게 워낙 그냥 솔직히 뭐 워낙 기본적인 것만, 이 카트로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근데 그 말씀 중에서도 약간 좀 노련함은 보였어요. 그 경험에서 많은 차를 운영해 보면서 뭐 그런 노련함은 보였는데, 아직까지는 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좀 심도 깊게 좀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예, 정말 좋아하는 형이지만, 예, 좀 탈락, 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차를 되게 많이 타셨어요. 많이 탔는데 나이대도 딱 리뷰하기에 좋고 경험이나 이런 것도 좋고 한데, 제일 아쉬운 부분이 2012년에 이 차를 사서 6만 킬로, 만 4년 넘게 지금 5년 차잖아요. 거기다가 6만 킬로를 주행을 하셨으면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리뷰어를 하고 싶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반인들한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리뷰어가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만 4년 넘게 6만 킬로의 아우디 3.0 TDI 사륜을 운행하셨는데 사실 이 차의 장단점을 극명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 계세요. 그 정도면 다른 차를 잠깐 빌려온 사람이나 뭐 그런 경우면
그럴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 4년 넘게 6만 킬로를 탄 자가 오너가 이 차에 대한 장단점을 극명하게 설명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일반인들에게 쉽게 용어 정리를 풀어해주기에도 아직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이나 차에 대한 편력이 있기 때문에 리뷰의 꿈을 접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 기회는 사실 어필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2에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5년 타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5년 타시면 딱 10만 킬로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네.